시편 34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서 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어떤 짓을 했을 때냐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면서 미친 자를 왜 내게서 가까이 했느냐 저를 내보내라 그를 쫓아내었을 때 그가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죽음에서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했을 때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기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4절에 말하시죠. 그리고 그가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5절에 말하면서 6절에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리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분을 찬송함이 계속해서 찬송 한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송함이 계속해서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께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할 때에 그분 안에서 그 의로 계속해서 살 때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잠깐이라도 고난과 잠깐이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늘 피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늘 피한 자만이
항상 그분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경외하고 항상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항상 찬송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에베소 1장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6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기업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계속해서 그 구원을 맛보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주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와 같이 영원히 늘 찬송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만을 자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만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을 해요. 그가 왜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듣고 그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가 그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우리가 자랑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건지심을 받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늘 그를 자랑하고 늘 그를 기뻐하고 늘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체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래 참으사,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받은 고난, 고통, 졸업, 핍박,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참으심은 그가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알미 그로하여금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도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 그 일, 강대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3절에 오 하면서 감탄사를 넣으면서까지 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심을 찬미하자.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윗이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바로 구원을 맛본 자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그가 이 가시를 뽑아내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핍박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주기를 사도 바울이 여호와께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하였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라면 예수님 안 부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구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을 만났을 때 그 약한 부분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내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자,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자 한 것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약한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구원을 나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알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찬양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면서 그가 죽음 가운데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놓였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짓을 하는 상황은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더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자기는 그 앞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모르는 그때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오직 그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불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바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십자가를 치기 전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육체를 입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아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구할 때에 들으심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편 34편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들으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주를 앙망하고 그의 얼굴을 바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공간 가운데 가엾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7절 말씀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친치시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구하였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다윗도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간절히 구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를 돕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왜? 우린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을 받은 자여 그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보내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천사는 반드시 와서 우리를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상황을 열어요.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천사가 오면 상황을 엽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21일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네가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국군들이 막아서 내려오지를 못했다. 그런데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 길을 열어서 내가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21일 동안 다니엘이 계속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가 21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니 바사국군을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 물리쳐서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갖고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이 일이 어떨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의 때가 상달되어졌을 때 천사가 길을 열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으로 온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컬컬하고 안 되면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뚫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이걸 못 뚫었어요. 천사가 싸워서 뚫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만큼 천사의 힘이 강해져요. 그거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졌다는 거.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경외하고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고 중간에 사람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탁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그 은혜의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믿으면 일어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안 던져지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끝까지 그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왜 그분을 찾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에 다윗이 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신뢰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앞에 지금 내 가정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뭔가가 암담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도무지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캄캄함 속에 있어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신 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경외함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3절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더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이 악이 뭐냐 하면 교만, 거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실, 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대적하는 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란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주가 나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그분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날 주장해. 그 교만인 거예요. 내가 날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행과 성경적인 악행은 좀 다르죠. 주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자랑하면서 말하는 것 패역한 입술인 거예요. 이런 자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참으로 아무리 젊은 사자처럼 그들이 힘이 있고 용맹이 있고 쓰임받을 만하고 귀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그들에겐 주님은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옆에서 젊은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주님이 절대 나를 삼킬 수 없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잠언서 2장 4절과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2장 4절과 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윗이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찾고 신약에서 하나씩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서 그것을 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봐요? 내 혀를 지켜 악에서 금하여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거짓 교활한 말에서 금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떠나게 하라.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붙여서 지금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8절에서부터 9절을 보니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 이 세상에 하는 말을 금하고 입술로 거짓 진리의 말을 하며 거짓 세상 것에 속한 것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또 봉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요 말이 15절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똑같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취를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끊어버리세요. 하지만 의인을 부르짖음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들의 자취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여호와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에서 6절로부터 8절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들마다 채찍질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찍질을 하지만 주님은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먹을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 수대로 잡아서 거기서 같이 그 살을 뜯어먹게 해요. 그러나 그 뼈는 절대로 꺾지 말라고 민수기 9장 12절에 되어져 있어요. 그 뼈는 꺾지 말라고 됐어요. 뼈는 꺾지 말고 살을 같이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의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뼈는 같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은 뜯어 먹었어도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어린 양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뼈예요. 뼈. 예수님의 뼈. 한 뼈뼈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대언의 영이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맞아져서 세워져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 바로 우리는 마른 뼈대기 같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뼈와 뼈와 연결되었어도 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뼈와 뼈가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뼈는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내 옆에 영혼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내 옆에 식구들, 형제, 자매들, 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져 있죠. 이러한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그럼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사모하니 내 옆에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영혼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 몸을 잘 세워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잘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 앞에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나만 살겠다고 기도해요? 내 형제 자매, 내 식구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21절에 보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악이 악을 죽이고 그들 안에 있는 악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은 그 악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의인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환영 못 받죠? 환영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이 환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의인이라면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을 걸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간다면 세상과 나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따르고 그 거룩함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경외함을 알고 배워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나는 영원히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을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주를 찾고 구하는 자, 그 안에 피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얻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단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찾고 구하여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 안에 요만큼의 낙심이나 두려움도 없으셔야 돼요.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 안에 평강, 찬송, 기쁨 이와 같이 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경외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단 한 분 나의 구원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거,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던 거, 조금이라도 내가 염려했던 거 이 시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상한 영혼, 통회하는 영혼, 겸손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염려하고 있는 이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이게 악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 악을 나한테서 제거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니 주여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고 주께만 피하여야 된다는 것 참으로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을 경외함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생명으로 장수하며 생명을 사랑하여서 주님 안에서 복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좋은 것을 원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서 거짓된 말을 금하게 하고 우리가 악을 버리고 참으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구하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이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졌을 때 그 의인들은 반드시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께서 다 제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행을 일삼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그 악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직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끝까지 의심 없이 구하여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